화려한 의상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. 요즘 사전이나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정치에 주변에 관심 많은 분한테 이제 용어의 뜻을 알기보다는 뭐 상황을 계속 이해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냥 계속 수십 수백 번 반복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용어인 것처럼 좀 길을 많이 그려놓으려고 했어요. 그 중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분량 중에 정말 미남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는 데까지 오래 걸렸고 힘들었고 지금도 얘만 보면 싫다 이런 단말입니다. 네, 사실 너무 막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 이해하고 찍었다고 네,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당연한데 그 중에서 좀 어려웠던 거 지금 모르는 건 알고 어려웠다고. 많이 어려웠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워터게이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청자들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래도 고등 과정 겪은